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왜 나는 동시아울리 가게로 쳐들어가 알과이와 한판 붙었다가 그만 겁나게 얻어 터졌었는데, 왜냐면 왜 나니 동시아울리를 구해주려는 마음이 급급해서 그만 4명만 쳐들어갔으니 말입니다. 이어 병원으로 옮겨진 왜 나는 이 뒤통수를 7바늘이나 꿰맸다고 하는데, 하여 그 뒤부터 왜 나니 뒤통수에는 이 크고 긴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어린 알과이가 남긴 거라고 합니다. 왜 나니 제일 심하게 다쳤었고 다른 놈들은 그나마 괜찮았었는데, 왜 나니 눈을 뜨자 이 병원 호실에는 짱주인 리한창 왕후거가 있었다는데, 왜 나나 대체 누가 한 짓이야? 내 그놈 쳐 죽여야겠다. 이 짱주인이 그냥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, 아이고, 그러자 곁에 침대에 누워있던 당리창이 끙끙거리며 묻는데, 됐고 너희네 이놈들 왜 이리 늦은 거야? 니놈들만 제때 왔어도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겠니? 그 총기들도 없는 애송이들한테 말이다. 뭐? 권총이 없는 놈들이라고? 그러자 다들 깜짝 놀랐는데, 뭐기 뭐겠냐? 다 저 리한창 저놈 때문이지.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했었는데 저놈이 아직 싸지 못했다고 이 계속해서 철석철석이고 있는 게 아니겠니? 그러자 리한창이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며 얘기하는데, 내 그 철석철석이 센 걸 뭐 어쩌라고? 뭐 하나 둘 셋 하면 끝나는 짱주인 너 같은 조루가 뭘 하겠니? 와, 나 되다 되다 곁에서 왜 나는 이 대가리가 아파 죽겠는데 시끄러워지는데, 너희들 다 집에 돌아가서 대기해라. 이제 우리가 다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복수하자. 그러자 말입니다, 짱주인이 척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뭔 소리야 왜 나나, 그놈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? 내 지금 당장 찾아가서 이 한바탕 뒤집어 놓으면 될 게 아니겠니? 그렇게 하니 전화번호는 알려달라. 뭐? 너가 간다고? 네, 왜 나니 이 짱주인이 꼬라지를 왜 모르겠습니까? 아니야 급해 말고 내 다 나은 다음에 보자. 그러자 짱주인이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 거였었는데, 너가 다 나으려면 어느 세월이 돼야 되는데? 에? 그럼 그때까지 알과이라는 놈이 우리를 꺾었다고 큰소리 제치며 다닐 게 아니겠니? 왜 나나 니 나를 못 믿니? 내가 그 애송이들을 뭐 해치울 것 같니? 네, 왜 나니 생각이 딱 그러한 게 아니겠냐고요. 왜 나니 계속해서 핸드폰 번호를 안 주자 이 짱주인이 눈동자는 그 곁에 동샤올리한테로 가는데, 동샤올리야 너한테도 번호 있지? 빨리 내놔라. 내 왕후구와 리한창과 함께 가서 너희네 복수를 아주 시원하게 해줄게. 예? 이건 또 무슨 소리죠? 왕후구와 리한창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데, 네, 짱주인 이놈이 대가리를 서서 이제 몇 번이나 당했었죠? 근데 이 또 대가리를 설 테니 함께 가자고? 이 둘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그러면 이 동샤올리는 어떠했을까요? 아까까지만 해도 이 일어나서 물도 마시며 놈들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던 동샤올리는 갑자기 뻗어져서는 이 자는 척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지금 분위기를 보니 왜 나니 뜻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짱주인 이놈이 고집하니 말입니다. 동샤올리 너 지금 자는 척 하는 거 내 다 안다. 퍼뜩 뭐 일어나니? 내 셋을 쉴 때까지 안 일어나면 내 한도끼 해놓겠다. 아이고. 그러자 동샤올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, 다른 사람한테는 이 짱주인이 종이 호랑이처럼 팔락팔락한 존재이지만 그 동샤올리한테는 무시무시했으니 말입니다. 가자 왕후고야 리한창아, 우리 의 형제들이 복수를 한 화끈하게 해주자. 그러자 린한창은 답답해 나는데, 쩌외 난 당리창 야바사화 이 4대 악인들이 쳐들어가도 당했었는데 우리 이 3명이 들어간다고? 아니 이게 어디 말이 되냐고요 이게.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고, 짱주인아 아니면 우리 짜오푸스 형님을 불러서 함께 가자. 그러자 짱주인이 손을 휘휘 졌는데, 헛소리 제치지 말고 너희네 쫄리면 그냥 여기 있어라. 내 혼자서 쳐들어간다. 짱주인이 혼자서 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하지만 어떻게 저놈을 혼자 보내겠습니까? 맞아 죽어도 이 의형제라면 함께 가야겠죠. 그렇게 짱주인 왕후고 린한창 이 세 명이서 병원 호실에서 나갔다고 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아바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 왜 난 곁에 침대에 누워있던 야바가 열심히 아바아바 되는데, 네, 여러분들도 다 알아들으셨죠? 그 뜻은 저것들 세 명이 가게 되면 무조건 놈들한테 털썩 무릎부터 꿇게 될 거라는 건데,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? 앞에서 벤츠를 운전하는 짱주인이 이 백미러로 뒤를 보니 뒤에 앉아있는 왕후과 리한창은 지금 바짝 긴장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
왕후거야, 리한창아, 너희 둘 아무런 걱정 말라. 내가 뭐 사화처럼 바보냐?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떠나게? 네? 그러자 이 둘은 휘둥그레 해지는데, 짱쥐나, 그러면 이 뭐 기가 막힌 계획이라도 있는 거냐 하고요. 헤, 짱쥐는 운전하면서 콧방귀도 뀌는데, 있지, 다 있고 말고 이놈들아. 아가 그 탕리창이 얘기를 못 들었니? 그 알과이라는 일당들, 그거 총기들도 없는 애송이들이잖아. 왜 나 일당이 당한 거는 이 권총을 뽑지 못해서 놈들한테 기습을 당해서 얻어 터진 거야. 만약 우리네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 권총들을 장전까지 딱 다 하고 들어가면 어떻겠니? 그놈들이 칼과 몽둥이가 우리 권총 앞에서 감히 휘둘를 수 있다니. 와, 그제야 이 뒤에 앉아있던 왕후과 리한창이 박수를 막 치는데, 짱쥐나, 너는 역시 계획이 다 있었구나야. 이 작전 계획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야. 그제야 세 명 다 안심하게 되었고 응 하고 달리는데 말입니다. 삘리리 삘리리, 짱쥐니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짱쥐니야, 내다 쪼후스, 너 지금 어디냐? 그러자 뭐 쪼후스라고? 이놈이 왜? 네, 사실은 말입니다. 야바이 아바 아바 하며 저 새놈이 꾸를 거라는 추측은 웬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, 하여 쪼후스한테 전화해서 이 짱쥔과 함께 가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합니다. 아니면 짱쥔이 가서 얻어 처맞게 되면은 웬난도 마음이 아플 게 아닙니까? 이 짱쥔은 저 지금 알과이라는 놈한테 가고 있는데요. 쪼후스 형님 필요 없습니다. 예? 요번에는 제가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. 형님은 그냥 마시던 약주 한 잔 쭉 더 하세요. 그러자 쪼후스는 정말로 괜찮겠냐? 에? 그럼 내는 그냥 외난이 병원으로 가본다. 예예, 예. 들어가세요 형님. 이 전화를 끄는 짱쥐는 또 뒤에 두 놈과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, 야들아, 내 전에 난강을 차지하는 싸움에서 로쥐는 멋있게 쳐 죽였었지. 다들 기억나지? 그때는 이 짱쥐니 얼마나 멋있었냐? 에? 근데 그 뒤부터 지금까지 조용하게만 지내는데 오늘 한 화끈하게 해보는 거다. 그래 이 조직에서의 우리 멘즈가 팍팍 올라갈 게 아니겠니? 네, 사실 짱쥐는 요즘 조직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점점 더 위태롭다는 걸 느꼈다는데, 제일 처음에 난강에서 이름을 날렸을 때는 어떠했었죠? 조직의 이름이 난강 기차역이 쪼웬난 짱쥔 일당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뒤부터는 짱쥔이 활약이 점점 없어지더니 이 급기야는 그냥 난강 기차역이 쪼웬난 일당으로 된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제 그 짱쥔의 이름은 홀라당 빼고 말입니다. 또한 요즘 탕리창 야바 정다웨이, 어느 누가 그 짱쥔보다 약한 놈이 있겠냐고요. 심지어 그 바보 사화도 이제 짱쥔을 살짝 얕잡아 보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저번에 그 승마장이 러관과의 싸움에서 쫄아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으니 말입니다. 그럼 요번에 웬난 일당도 당해버린 그 알과이를 때려 죽이게 되면은 이 조직에서의 짱쥔의 입지가 단단히 굳혀지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면 과연 짱쥔이 생각대로 척척 진행될까요? 우리 한번 계속하여 보시겠습니다. 그러면 이때 알과이 측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? 네, 이놈들은 그 웬난을 때려 눕혔으니 이제 다 이긴 줄로 알고는 난강 구역으로 척 놀러 왔다고 합니다. 난강 구역이 제일 큰 술집인 동샤올리 술집으로 척 찾아가서는 술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, 야들아, 이제 이 난강 구역도 다 우리 거다. 하참, 핑팡 구역에서는 우리 강바즈까지 못했었는데 난강 구역에 오니 단번에 되는데? 우리 제일 처음부터 이 난강에서 놀아야 했었구나. 이제 난강을 거점으로 이 세력을 늘리고 양쿤을 꺾고 말리주를 꺾자.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하빈이 강바즈가 되는 게 아니겠니? 하하하하. 네, 이렇게 알과이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 있는데 삘리리 삘리리 전화가 오는데, 왜? 내 난강 구역이 강바즈 알과이 맞다. 에? 내 어딘가고? 어디긴 어디겠니? 내 나와 바디 난강에 있지. 네, 이 전화를 거는 건 다름 아닌 짱쥔이었었는데, 뭐라고? 감히 다짜고짜 우리 난강 구역에서 술을 퍼마셔 대고 있다고? 알았다, 내 당장 가마 이놈아. 이 전화를 끊고는, 응? 짱쥔? 알과이는 사실 짱쥔이 이름은 못 들어봤지만 그 쪼웬난이 일당인 것만은 확실하겠죠. 야들아, 쪼웬난 일당이 우리를 찾아온단다. 하지만 다들 당황하지 말고, 에? 아까 그 쪼웬난을 해치웠던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된다. 다들 기억해라, 무조건 석방만이 이기는 길이다 이 말이다. 예, 형님.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놈이 막 달려오는데, 형님,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. 그러자, 응?
고작한데야? 뭐 승합차야? 알과가 묻자 부하놈은 대가리를 절려졌는데 아니요 형님 그냥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달랑 왔는데요? 뭐? 그러자 알과도 막 달려가서 창문으로 밑을 내려다보는데 근데 이 짱주인 왕후고 리한창 세 명만 달랑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! 야, 저놈들 저거 뭐야? 저놈들 지금 뭘 하러 온지 아냐? 알아맞혀 볼 사람 있니? 네. 그러자 부하놈들은 다들 어리둥절해 있는데 이 짱주인 왕후고 리한창 세 명이서 놈들 아지트 문어구에 척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권총 먼저 챙겨라. 응? 장전까지 다 하고 쳐들어가서 이 다짜고짜 제압하는 거다. 알았나? 이 세 놈은 이 권총을 철컹철컹 점검하고 척 올리며 박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움직이지 말라 이것들아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루마니 제일 한가운데는 알과이가 척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글쎄 리볼버 권총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총이다? 아니지. 아니, 놈들이 권총이 없다며. 이 세 놈이 지금 어리둥절해 하는데, 네, 갑자기 그들 뒤통수에 뭔가 섬뜩한 게 닿는 게 아니겠습니까? 좋은 말로 할 때, 그 권총들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. 아니면, 그 너희 뒤에서 권총 잡은 놈들을 대가리에 쏠 수 있는 놈들이니까.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이놈들이 분명 권총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. 네, 하지만 짱쥐는 대뜸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, 왜냐면 이 알과이가 이 움켜쥐고 있는 새하얗고 커다란 리버벌 권총은 그 탕리창이 것이었으니 말입니다. 또한 지금 짱주인 일당이 뒤통수를 조준하고 있는 것들은 그 쪼외난과 사화극과 이 야바이 쌍권총이었었는데 네, 이놈들이 외난 일당을 제압하고 놈들이 권총들을 빼앗은 거라고 합니다. 아이고,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? 짱주인이 이것저것 생각은 많았지만 그만 이 방면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리창이 왜 얘기를 안 했냐고요? 물어봐야 대답을 해줄 게 아니겠습니까? 권총을 빼앗긴 게 뭔 자랑이라고 이리저리 떠들며 다니겠냐고요? 아이고, 짱주인은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띵 해나는데 아야야! 하지만 알과이가 이 의자에 척 앉아서 갸우뚱해 하는데 왜 내 생각과 지금 좀 다른 건가? 그런 거야? 내는 너희네 세 명만 왔으니 나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줄로 알았는데 아닌 거야? 뭐시라고? 니놈을 따라? 이 급급해난 짱쥐는 눈치를 슬슬 보면서 살아날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 짱쥐는 그... 너를 따르면 그런 전점이 뭔데? 예? 짱주인이 한마디 하자 이 곁에 왕후과 리한창이 깜짝 놀랐는데 뭐야 짱주인 이놈이 또 좋은 거야 하고요. 뭐가 좋냐고? 좋은 점이야 많고도 많지. 너 그 권총을 내리고 여기 와서 앉아라. 그러면 내 자세하게 알려주마. 네, 이러한 상황은 예전에도 본 적 있지 않나요? 바로 그 승마장의 러관한테 쳐들어갔을 때랑 비슷한데 그때 권총을 내리자 이 러관 일당한테 겁나게 얻어 터졌잖아요.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설마 저 짱주인 저놈이 또 할 리가 있네? 네, 지금 뭐냐고요? 바로 그 짱주인이 권총을 다짜고짜 내려놓더니 그 알과의 앞에 찾아가서 사뿐히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런 쫄장부를 봤나 저거? 쫄장부 뭐 자꾸 쫀다고 해서 쫄장부가 아닐까요?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. 근데 그 너희 뒤에 두 부하놈은 왜 권총을 안 내리는 거지? 설마 지금 내 밑으로 들어오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뭐 복수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야? 그렇다면야 이 얘기가 달라지지. 알과이는 자신이 리버버 권총을 척 축혀드는데 그러자 야야 왕후고야 리하차가 뭐하냐 빨리 총을 내려라. 오해 짱주인이 알과이 앞에서 헤헤거리면서 뒤에 놈들 보고 권총을 내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런 쳐 죽일 짱주인을 봤냐고요. 하지만 이제 뭘 어떡하겠습니까? 그들 둘이서 이 5자리 권총들 앞에서 뭘 할 수가 있겠냐고요. 두 놈 다 권총을 내려놓는데 그럼 그렇지 잘했다. 내 저번에 너희네 대가리 쪼외나는 봤거든. 근데 그 참으로 불쌍하더라. 안 됐어. 아니 난 뭐 강바지가 아니라 그 기차역이 거짓물이 왕초인가 했었다. 흑사회라는 게 뭐니? 어차피 늙어 죽은 명은 아닌데 이 살아있을 때에야 멋지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니? 돈도 이 그냥 왕창 써보면서 말이다. 근데 이 너희네 돈을 못 벌었지. 그 뒤로 돌아봐라. 내 아우들이 어느 게 하네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는 놈이 있나 봐라. 네, 사실 외나 일당들은 다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자신이 형상에 신경을 안 쓰는 놈들이니까 그런 건데 이 알과에는 저기 너
가서 현금 2만 위엔을 가져와라. 에? 2만 위엔? 돈은 왜? 장주인 등이 휘둥그레해서 있는데 이 알과 이놈은 2만 위엔을 받아서 그 장주인이 앞에 척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한 식구이면 그 쪼의 난도 다 내 아우가 아니겠니? 자, 이 돈을 갖고 가서 치료나 잘해라. 그 치료비로는 충분할 거야. 네? 뭐야? 지금 이까 푼 돈으로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야? 뒤에서 리한창과 왕후권은 이미 주위를 살피면서 어느 놈이 어느 방향에서 권총을 잡고 있나 다 확인을 하는데 이제 장주인이 그 알과이를 콱 제압하면서 권총을 빼앗아 대가리에 대고 땅 하면 그칠 텐데 말입니다. 만약 이때 외난이나 탕리창이었더라면 그렇게 했었고 그럼 또 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 장주인은 어떠했을까요? 아, 알겠습니다. 알거. 그러면 저 알거의 뜻을 외난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, 알거? 여기서 거란 형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나이도 한참 어린 것들을 그것도 외난 일당을 두들겨 팬 이놈을 형이라고 불러? 리한창과 왕후권은 너무나도 쪽팔려서 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장주인은 놈이 준 2만 위엔을 받아 챙기고 왕후과 리한창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하지만 이때 아우들아 내 마중 안 나간다. 어? 외난을 보게 되면은 내 안부 잘 전해줘라. 예. 장주인은 또 돌아보면서 굽신굽신 해주고는 나왔다고 합니다. 네, 어떻습니까?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열불 나죠? 그러면 이 조직이 망신을 제대로 시킨 장주인은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하죠? 또한 그들한테는 아직 누가 남아있죠? 그 악마들이 악마 쩌후스가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쩌후스가 그러면 이 알과이를 또 어떻게 시원하게 처리해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 또 再见